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 대한전선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3시 8분이 지나가고 있겠는데요. 대한전선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은 뭐 960원 선도 회복을 했고,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인데, 종목별 투자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현저하게 개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23일 날 주가가 하락했잖아요. 주가가 이때 하락했죠. 이때 하락을 했을 때 기관계에서 어쨌든 니케가 이제 장애매도를 통해서 많이 팔았었죠. 근데 외인에서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져. 외인도 들어왔고 기타 금융 연기금에서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추이를 보면은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한전선이 덴마크에서도 첫 수준 양보를 했고, 그리고 그린뉴딜 훈풍탄 전선 업계들 이제 해저 케이블 경쟁력 확보 분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다시 저는 천원선은 분명히 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호재나 어떤 기사가 좀 나와줘야지 좀 상승 추세를 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끔 좀어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에 어떤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대한전선 바닥권이에요. 현재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투신 쪽이나 이런 단타 물량이 굉장히 좀 세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시초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변동성이 한번 크게 와요. 크게 왔다가 지지부진하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한 번에 확 빠졌죠. 이때 23일날 확 빠지고 나서 여기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오늘 같은 그 이때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타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외인들이 일단 외인하고 기관계에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좀 수급이 지속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대한전선 보시면은 일단 900원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900원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이 선만 지지해주고 횡보한다면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왜냐면은 조금 아쉬운 거 21선만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한다면 그 근래에 빠르게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빠르게 급등이 나올 확률은 크진 않아요. 대신에 900원 선 위로만 지지를 해주고 간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생각하는 거는 105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5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떨어지지 않고 일단 지지해주면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코스피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코스닥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가 좀 지지부진하게 보합권으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한전선도 같이 그 부분을 따라 움직인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한전선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밑에 매일마다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5일 날 들어가신 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 소개말 나오고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이제 다우지수나 저희가 이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랑 나스 미국 증시도 계속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9시부터 9시 1분, 9시 2분 해서 총세 종목이 추천이 나갑니다. 추천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9,95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17%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종목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추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매수가 4,07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1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주 세 종목 추천하여 세 종목 모두 수익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추천 종목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 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내려 보시면은 이런 증시 상황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드리니까요.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고 그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혼자 매매하기 힘들면 운영하는 VIP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런 것도 참고 사항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